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정원 맛집으로 입소문이 난 신기 뉴타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단지를 구경 왔는데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조합장이신 조재석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단지는 10월 6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특히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전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도 속초에서 아주 어렵게 구해온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조형물이 있는데요. 네. 저런 조형물이 단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본격적으로 단지 안에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저것도 되게 나무도 막 예쁜 것 같아요. 네네. 이 단지 안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도 역시 되게 멋있는 나무가 딱 있어요. 예, 저 반성 소나무는요. 어느 단지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아파트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울산에서 가져왔고요. 가져오는데 시간만 3박 4일 걸려서 저희가 이송했습니다. 여기 딱 오니까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뭐 단풍을 보러 산에 간다든지 핑크 뮬리랑 억새를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카페이고요. 네.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입주민들이 사계절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 네. 지금 가을 냄새가 풍기는 핑크 뮬리하고 억새. 저기 보시면은 특색 있는 조형물이 네. 있습니다. 어, 저게 그러면은 3D 프린터로 만든 벤치라는 네, 거예요? 네, 저희가 고심 끝에 3D 프린터로 제작을 한 겁니다. 어, 진짜 앉을 수 있는 거죠? 네. 핑크 뮬리도 있고 억새도 있고 좋네요. 어, 조합장님 여기는 놀이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니라요. 네. 여름에는 워터파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미스트 기능이 있어서 예, 미세먼지를 줄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여름만 되면은 엄청 좋아하겠어요. 막 네. 뛰어놀고. 네, 저희가 사전 점검을 8월 말에 했는데 네. 입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곳입니다. 옆에 보니까 저 특이한 신호등이 있어요. 저건 뭐예요? 네, 미세먼지를 그날그날 표시해주는 신호등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네요. 저희 집에도 들여놓고 싶을 정도로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저런 신호등 같은 경우에 단지 곳곳에 있습니다. 꼭 리조트에 온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저 사슬 진짜 아니고 조형물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소나무 밑에 보시면은 네. 사슴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건 뭐예요? 110동 측면을 이용해서 미니 석가산하고 가브리 소나무를 심어갖고 자연스럽게 리조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못과 돌다리, 그다음에 가든 어린 놀이터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네. 주민 복합시설입니다. 여기 연못인 공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고 싶은데 같이 찍으실래요? 네, 그러시죠. 하나, 둘, 셋! 여기는 초록색 색감이 좀 독특한데 놀이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운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 시설이 있는 공원입니다. 제 뒤쪽에 보니까 이 트램폴린이 있어요.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단지에는 놀이터마다 아이템이 있어갖고 네. 어린아이들이 여기다 댕기면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트램폴린 좀 할 줄 알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네, 탐나네요. 가볼까요? 아, 일단 얘랑 같이 놀래. 조합장님. 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PTA 센터랑 네. 어린이집하고 연계된 라운지 가든입니다. 라운지 가든이요? 네. 이 앞에 있는 돌도 조형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조형물 맛집인데요. 네.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커뮤니티 센터고요. 네. 이 안에는 골프 연습장, 헬스장, 맘스카페, 키즈카페, 독서실 등이 있는 곳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 기대되네요. 어떨지 내부는. 이야, 저 라운딩 온 것 같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 스크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골프장에 따로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연습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볼 커뮤니티 시설은 어딘가요? 네, 여기는 사우나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이렇게 라커룸이 많은 거 보니까 규모가 클 것 같아서 저 너무 설레어요. 사우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와! 찜질방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어머, 세상에. 그리고 보니까 탕도 되게 넓어요. 예, 탕을 상당히 저희가 크게 만들어갖고 네.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아, 여기가 지하 주차장인데요. 지하 주차장 내부도 굉장히 넓고 차 댈 수 있는 대수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에서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이 꺼져 있으면 네. 문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열리는 기능입니다. 아, 지금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네요. 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란불이 나오는데요. 네. 문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안 깔리는 분들도 이렇게 발을 대시면 자동스럽게 엘리베이터가 호출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딱 들어오자마자 환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망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미관상을 위해서 철제 난간을 없애버리고 네. 강화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진짜 앞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도 시야를 가리지 않고 확 튀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 단지의 유상 옵션인 저희 단지만의 자랑인데요. 네. 전등부터 해서 에어컨, 그다음에 냉난방은 모든 걸 다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보이스홈이라고 합니다. 하이 알라딘! 불 꺼줘! 전등을 꺼드릴게요. 오! 우와! 다 꺼지죠? 네, 너무 신기해요. 안쪽에 이게 안방이죠? 네, 여기 안방입니다. 여기는 또 다용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여기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 열어보니까 짜라란! 거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비밀 공간이 있네요. 정말 재밌어요, 그쵸? 아, 방에도 이렇게 널찍한 창문이 딱 있네요. 여기 앞에 있는 장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장일까요? 네, 이거는 기본 북박이장입니다. 생각보다 깊고 안에 이런 통 같은 것도 있어서 뭔가 수납을 하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둘러보니까요. 이 볼거리뿐만 아니라 즐길거리까지 많아서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꼭 호텔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밤에 보여지는 야경 또한 자랑거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뷰 맛집, 정원 맛집.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